안녕하세요. 마음이 쉬어가는 맘살림터입니다. 칙순차입니다. 작년 여름에 칙순을 따다가 데치고 말리고 뜯어서 만들었답니다. 갱년기 여성에게는 녹용보다도 더 좋다고 칼용이라고도 부른답니다. 텃밭 한켠에 돌나물이 자랄 공간을 만들어 주기만 했답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멋진 농장을 만들었네요. 끓는 된장물에 퐁당 넣은 후 바로 불을 끄고 보리밥하고 같이 먹으면 향긋하니 봄을 심는 느낌입니다. 보리밭입니다. 씨앗을 뿌려 두기만 했는데 이렇게 이쁘게 아침 이슬까지 달고 나오더군요. 보리타작 해야 할것 같아요. 보리타작 할때 진주 막걸리라도 준비해 놓을 테니 많이들 오세요. 아, 이 아이들은 검색을 해보니 좀 선박이라고 하네요. 작년에 배롱나무 밑에 한무더기가 앙증스러운 잎을 피우길래 뽑지 않고 지켜주었는데 올해는 이쁜 꽃까지 보여주면서 영역을 넓혀가는 게 예사롭지 않습니다. 손님까지 왔네요. 까만 날개를 달았군요. 오늘날 우리는 전 지구가 앓고 있는 도무지 답이 없는 문제들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말이 없이도 모든 것을 말해주는 자연 속에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삶을 책에서 만났습니다. 판화가인 이 철수의 웃는 마음이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나무판에 새긴 간결한 글과 그림이 마음에 큰 울림을 주는 작품들이 수록된 책입니다. 농사를 직접 지으면서 찾은 삶과 생명의 본질에 대한 지혜 중 한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밭에 씨를 뿌리면 알아서들 성장해요. 생명의 내재율에 따라 자기 완성을 위해 애쓰는 식물들은 스스로 절망하거나 자살하지 않아요. 자기 긍정이라는 걸 수시로 환기해 주죠. 생명들이 주어진 조건 안에서, 즉 하늘과 땅이 부여하는 큰 기운 안에서 최대한 스스로 조련하고 힘을 발휘해요. 무엇보다 우리 안에도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조금만 갖추어지면 사람도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작가의 말처럼 자연의 일부인 사람도 각자의 내재율에 의해 완벽한 성장 시스템이 이미 갖추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모두 자신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위대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좀 더 따뜻한 눈으로 스스로를 들여다봐주고 사랑해주는 건 어떨까요?